오후에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2차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오후 3시 반 긴급 회동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의협이 제안했고 그동안 대화를 촉구해온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모레부터 이틀간 부산을 방문해 서훈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회동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그제 비공개로 서울 동부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고 의원이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가 담긴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녀의 서울 강남 파락군 중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부동산 차명 투자 의혹은 부인했습니다.